안녕하세요, 여러분. 굴라입니다. 썸네일 제목에 수출이라고 좀 거창하게 표현이 된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부가 선택한 사업은 온라인 마켓입니다.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사람의 일자리는 물론 오프라인 매장들까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작은 공간이나마 온라인상에 우리 부부의 입지를 만들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수출이란 거창한 표현을 쓴건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판매처가 한국이 아니고 바로 필리핀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동남아시아의 쿠팡이라고 불리는 쇼피라는 플랫폼에 작년 11월 입점을 하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아니고 왜 필리핀이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필리핀 마켓을 택한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소비 활성화가 가장 잘 되어 있어 상상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한국 온라인 마켓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필리핀 쇼핑은 할 만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단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구글에 쇼피에 대한 영상과 글이 거의 없는 것만 봐도 한국에 비해선 그래도 동남아 시장이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필리핀 이주에 대한 가능성도 필리핀 쇼피를 선택하게 된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구글이나 유튜브상에도 정보가 거의 없는 쇼피라는 플랫폼을 혼자 시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이란 나라엔 도대체 어떤 물건을 팔아야 팔리는지, 제품의 사진과 영어 설명은 또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해외 배송과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마진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사, 그것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본 적 없는 저는 유튜브와 구글 등에 남겨진 극소수 선구자 셀러분들의 발자취를 쫓아 하나, 둘, 더듬더듬 시스템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마진이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채로 한국의 유명 뷰티 브랜드 제품 20개 정도를 쇼피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제가 업로드한 제품은 단한 개도 팔리지 않았고, 심지어 물건을 보러 제 온라인 샵을 방문하는 고객조차 단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켓 사업에 대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들보다 더 눈에 띄고 경쟁력 있는 사진과 제품 설명을 만드는 일이 유튜브 편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영혼과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 작업이었고, 한창 호텔 근무를 하며 겸업을 하고 있던 저는 그렇게 이 사업의 쓴맛만 본채 일부 후퇴하게 됐습니다. 이후 아내를 필리핀으로 보낸 후한 달간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 어떻게 해야 필리핀이란 나라에 한국 제품을 팔수 있을까? 저의 복기는 계속되었고, 몇 가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을 간추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팔려는 물건을 보거나 만져본 일조차 없이 사진만 과장해 업로드한 들 물건이 팔리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거래이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남이 만든 사진이나 영상만을 이용해 물건을 팔수 있다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고를 가지고 실제 사용까지 하며 제품 이모저모를 얘기하는 셀러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이란 먼 나라에 제품을 배송하는 만큼 판매자의 재고 유무는 구매자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가장 큰 척도였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재고 유무를 어떻게 아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남들의 사진을 도용해 제가 올린 제품 사진과 어설프기 짝이 없는 제품 설명에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아내가 돌아온 후 아내의 유창한 따갈로그를 이용해 실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보며 다시 저희 마켓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중입니다. 사실 세 달간 제품을 단한 개도 팔지 못했고,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막막한 온라인 마켓의 현실에 아내와 이 리뉴얼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로 정말로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고, 오늘 당장 내 일당만큼 벌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첫 주문, 딱한 개의 제품만이라도 먼저 팔아보자 목표를 낮추니 마음이 편해졌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님께서 캐리커처를 그려주신다고 주소를 보내달라 그러셔갖고 주소를 보내드렸더니 갑자기 택배를 보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놀랬던 건그 이게 우리 진짜 먹던 거잖아요. 맞지? 우와. 너무 말 계속 나와요, 뭐? 계속 나와요? 와. 어제
그거는 어제 와가지고 박스는 패는 거예요, 저거. 근데 이게 오늘도 왔어요. 깜짝 놀라서 무거워. 뭔지 모르겠지만 열어볼게요. 와,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컬러를 좋아하지? How did you know that we really like the color? 와, 진짜. 와,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와, 와, 진짜. 그리고 저 박스에 든 거는 아직 오늘 오픈해주셔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열어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콜라하고 퉁가스 너무 좋아하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만 어떻게 딱 고르셔가지고. 그러니까 황송하게 참. 이게 뭘까요? 오늘 왔어요 이게. 콜라는 앞으로 원 없이 먹겠네. 어? 이것도 고... 헐. 헐, 와. 헐. 우와. 망고. 여보가 좋아하는 망고다. 헐. 오 마이 갓. 제가 망고 오. 주스 속에서 살고 싶은 걸 어떻게 아셔가지고 또. 와, 델몬테 망고. 와. 진짜 우리 냉장고에 맨날 음료수 사가지고. 와, 예, 구독자님 저희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동이야 진짜. 진짜예요. 사실 저 고메 돈까스 오늘 점심에 먹었는데 치즈 돈까스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요, 사실 여보 알지? 이거 알지? 내가 아... 많이 내가 맨날 살았잖아요. 여보를 구독자님이 우리 저희 영상 보시고 뭐 좋아하는지 다 아시는구나. 진짜요. I feel that. 이게 부모님 원하시는 건가? 왜냐면 이게 부모님이 저한테 주셨던 거고 우리 이미 먹던 거예요. 이것도 맨날 우리 사온 거예요, 국방에서. 이것도 기억나? 망고? 쭈꾸미다. 쭈꾸미? 저희 부부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그런 뜻으로 감사하게 받고 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사는 우주마리 부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느낀 거는 내가 편하게 내가 이게 안 사도 되고 이것도 열이 안 해도 되고 그냥 한번 전자레인지 돌고 프라이팬 볶아서 내가 막 편해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We really appreciate it 정말 deep in our heart 정말요. 맨날 받기만 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언젠가 크게 좋은 일 하는 날이 올 때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